교수님 혹시 코로나 앓으셨나요? 저는 코로나 환자를 꽤 많이 봤는데 네. 다행히 코로나에 한 번도 걸리지 피해 않았습니다. 가셨군요. 제 네. 주변은 이제 거의 한80% 이상이 한 번씩 다 앓고 지나간 것 그런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예. 예.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이폐 기능이 많이 약해진다. 그래서 나중에 진짜 좀 폐암 같은 것도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들도 많습니다. 어떨까요? 네, 코로나19가 이제 2020년 2월 17일에 대구에서 처음 환자가 발생한 이후에 여러 번의 웨이브를 거쳤죠.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굉장히 강력하고 무서워서 감염되는 순간 폐에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을 되게 빨리 일으키고 많이 일으키고 환자를 손쓸 수도 없이 빠른 시간에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가을쯤에 이제 델타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 유행을 하는 시기가 있었는데요. 시기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폐렴을 일으키었던 코로나 바이러스들은 폐에 상처를 남기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들 CT 사진을 찍어 보면 폐 사이사이 조직의 염증 때문에 폐 조직이 조금 파괴가 된 부분들이 보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만성적인 호흡 곤란 이런 것들에 노출,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폐암 검진 목적이 아니지만 흉부 CT를 찍는 케이스가 좀 많이 늘어났고요. 네. 그런 케이스 덕분에 폐암을 조기에 발견을 하고 조기에 치료를 하신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진 긍정적인 측면과 그리고 조기 진단과 같은 이런 긍정적인 측면과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폐염증의 만성적인 고착화, 이런 부정적인 영향 모두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